아이고, 어서 와라. 안녕하세요. 잘 왔다, 지우야. 너 밥 한번 먹이고 싶어서 내가 상준이한테 부탁했어. 사장님 편찮으시다면서요. 괜찮아. 너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다. 예, 푹 쉽겠다. 어서 들어가자. 아, 잠깐. 엄마, 지우한테 사과하세요. 너 이제부터 여기서 일할 생각 하지 마. 아, 뻔뻔하게 어떻게 여기서 일할 생각을 해? 여보! 이게 무슨 짓이야, 어른답지 못하게. 내가 틀린 말 했어? 당신 네 얼굴 편하게 볼 수 있어? 상준이가 몰래 낳은 자식이랬는데. 저 괜찮아요. 그래요, 뭐. 어린 사람한테도 사과할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지. 그러게, 마음을 좀 곱게 쓰지 그랬냐, 애미야. 어머니가 저한테 할 소리는 아니시지. 아, 사과할 거야, 말 거야? 미안하다, 저 지우야. 상처 받았었지? 지우야, 마음 안 풀리면 사과 안 받아줘도 돼. 오늘은 그냥 따뜻한 밥이나 한 술 뜨고 가. 그래, 지우야. 아직 사과 받아주지 마. 킵해놔. 아니, 사과하라 할 때는 언제고 받아주지 말라는 건 또 뭐야? 저 진짜 괜찮습니다. 아무렇지도 많지는 않아요. 아, 우리 지우가 뒤끝이 있네. 들어가자. 가자. 깨적깨적 말고 팍팍 먹어. 응? 힘이 나야 내 사과도 제대로 받아줄 거 아니야. 아유, 편하게 먹어. 체할라. 야, 맛없으면 애미 줘라.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. 어머니. 어머님이랑 할머님은 심심할 틈이 없으시겠어요. 우리 집이 좀 시끄럽지. 네가 이해해. 좋아 보여요. 지우한테 옛날 만담 같은 거 보여주면 재밌어 하겠다. 만담보다는 지금 톰과 제리가 있는데요?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냐? 생쥐가 톰이었나 제리였나? 톰! 톰! 제리! 톰? 제리!